박셀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12시 30분에 5만 8천 원 고점 찍고 다시 이제 눌림폭의 기준까지도 연출이 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점의 기준 2%로 이제 기준 잡아도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까지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6,800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55,700원, 요 가격이 이탈이 되면 그럼 조금 더 넓게 보시겠다. 그러면 26,500원 정도 명목 가격이 되니까 26,500원, 그리고 55,000원 요 정도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 부분도 다시 한 차례 뭐 수정해서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주봉의 개별대한 목표 주가는 그 7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근데 12시, 지금 이제 뭐 1시 14분이죠. 요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교육용 해서 다시 요 기준 한번더 써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가 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런칭하실 수도 있어. 전문가 런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확인해서 전문가 자질이 있으시다면은 해드릴게. 90% 기준까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현재가가 56,700원, 그렇게 돼 있고 22.94,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매직 계산기를 설정을 해서 볼게요. 12시 32분 기준, 아니죠, 1시 15분 기준 막셀바이오의 거래량 부분은 676만 3천, 76만 3천 949, 949. 그리고 요 부분을 시가총액도 넣어놓게 이제 앞으로 시가총액 4,266억 원, 이렇게. 거래대금은 3,499억.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 이렇게. 기준 거래량은 650만 주 잡아놨고요. 고점이 5만 8천 원, 25.54%.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은 5만 8천 원, 25.54% 대비. 이제는 참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재편입 기준이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 위치가 재편입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죠? 차익 실현 범위부터 잡아주고. 차익 실현 고점 대비 2% 조정, 얼마? 2.5%로 할게요. 2.5%.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56,500원으로 기준을 잡고, 5% 기준 잡으면, 변동이 이제 그만큼 25% 변동이 나왔으니까요. 55,100원인데 55,000원 기준 잡고, 이탈되면 차익 실현.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
고가 저가 꼬리 3분의 1이 굉장히 먼 구간이 되는데 54,000원, 그다음에 2분의 1 꼬리 부분이 52,000원. 멀죠, 너무 멀어서 25% 대비 과도한 조정. 편입 불가. 그리고 마감 뭐 종가 배팅 그렇고 15시까지만 54,000원 이탈되면은 거기 지지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매직 계산기 부분을 다시 캡처를 하고요.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일주월봉 한꺼번에 잘라서 이렇게 준.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시 들여다 보시죠. 15시, 13시, 20분 매직.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 LG전자 다시 좀 강세를 띄어야 되겠고요. 막셀바이오의 이 주봉 상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보수적으로 놓고 오신 분들은 65,000원의 기준이 되는 게 맞고요. 그죠? 65,000원 직전 저점에 6만 원, 일본 기준에 10,000원, 55,000원, 6만 원. 오케이. 그리고 재차 갭이 나와줬기 때문에 25,000원, 7만 원. 일주 월봉 목표 주가 7만 원씩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일주 월봉 목표 주가 7만 원 기준 잡고. 7만 원. 일주월 5분봉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올려놓습니다.